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 그죠? 자, 기본 문제 볼 건데요. 섹션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져와야 되겠죠? 열기 가서, 자, 섹션에 가야 되겠죠? C에, 길버 크말 2급에, 섹션에. 자, 6번입니다. 그죠? 섹션 6. 요거죠, 그죠? 6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함수가 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표가 이렇게 몇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 각각 구하래요. 자, 1번 보세요. 중간, E4, E11, 기말, F4, F11. 범위도 다 줍니다. 시험에도 이렇게 줘요.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 라는 했습니다. 자, 요 말이겠죠? 차이를 구하면. 가장 큰 값, 두 번째 큰값 차이. 즉, 여기서. 중간, 기말, 평균. 요것들에 대한, 여기서 중간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가지고 말하는 거요. 중간에서 가장 큰값 찾아서, 그거 빼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값도 찾아서 빼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쉽죠? 여기서 제일 큰값 찾는 방법은 뭐예요? 는 해주고, max, 괄호 열고, 이 범위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값 찾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max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빼랍니다. 자, max를 먼저 구해보면 얘가 뭐예요? 90이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먼저 값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다 식을 써야 돼요. 이제 또 답답해집니다. 클릭했는데 안 돼요. 끝났네. 이러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이걸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값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 가르쳤죠. 글자들 고칠 때도 그냥 클릭하고 치면 어떻게 해요? 지워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더블 클릭을 가르쳤죠. 따닥. 그럼 커서가 아노드가 안 뜨겠죠. 또는 F2를 눌렀겠죠. F2. 아니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얘를 클릭해놓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여기서 커서를 두고 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여기는 뭐 하나 뜨겠어요? 계산식이 나타난다 했겠죠. 그죠? 이 결과를 클릭하면 얘가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결과가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요소 고쳐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뭐 하면 되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그죠? 자, 어디 맨 마지막 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빼라. 자, 빼라 하고 다시 너는 주시면 안 됩니다. 너는 앞에 한 번만 주시면 끝나요. 다시 계산하는 줄 알고 여기다 너는 주고 라지를 뭐 맥스를 이렇게 주시는 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앞에 너는 있기 때문에 요 뒤에는 너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함수명만 바로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LARG. 그죠? 라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범위를 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두 번째 큰 값이니까, 콤마 2. 됐죠? 꽂힙니다. 엔터. 2 구했죠? 자, 나머지 얘도 구해야 되네요. 아, 또 해야 되겠네. 가서, 넌 맥스. 안 합니다. 왜요? 여기서 구했죠? 그죠? 이 구한 거 땡기면 범위가 같이 움직일 거고, 참조값이기 때문에,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얘만 구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기. 됐죠, 그죠? 여러분, 문제 2의 함수들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해놓고 땡기면 다 답이 구해져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뭐였어요? 전체 범위를 줄 때는 반드시 안 움직이게 절대 참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땡겨갈 거니까. 아래로 땡기건 옆으로 땡기건 땡겨갈 거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죠? 같이 어차피 다 움직여야 돼요, 그죠? 옆으로. 그거 땡기면 얘는 2고, 6이고, 3이다. 자, 틀리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건 많아야 표가 많아 얘들 계산 안 나옵니다. 줄이. 그러면 여러분 찾으면 돼요. 제일 큰값 뭐였습니까? 아까 90. 자, 두 번째 큰값 찾으면 되겠네요. 요거 다음에 큰 값이 뭡니까? 88이네요. 90 빼기 88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2 맞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잘했구나. 요것도 혹시나 모르게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시간 남으면. 그러면 잘했네요. 나오면서 이제 시험장 나오면서 아 맞았다. 이제 난 합격했다. 나가겠죠. 그죠? 했는데 뭐 틀렸어. 그럼 빨리 또 찾아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래요. 아주 쉽네요. 그죠? 평균 예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해요? run, rank, 괄호 열고. 자, 평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김미연 씨의 평균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요걸 클릭하겠죠. 얘가 몇 등이냐, 여기서. 콤마. 어디서요? 얘들 중에서 몇 등이냐, 이쪽까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얘는 뭐 해줬냐고? 전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아래로 계속 구할 거니까. F4. 수갑을 딱 채워 묶어버립니다. 모른 식으로, 그죠? 팔다리를 묶어버립니다. 그죠? 열과 행을 묶어버려요. 그 다음에, 콤마. 자, 평균이 큰 값이 1위랍니까? 그거 나와요. 평균이 가장 큰 학생 1위로 해라.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큰 값이 1위인가 하면 갈수록 내려가야 되겠죠? 내림차순이네요, 0. 그죠? 엔터. 자, 얘가 5위네요. 얘들 중에서. 그러면 쭉 땡기면 됩니다. 땡겨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잠시만요.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따닥. 근데 지금은 왜안 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요게 없다면은 더블 클릭하면 자동 탁 구해져요. 자, 가서 순위에 채우기 핸들을 가서 쭉 당기고 가면은 순위가 자, 섞이는 게 없죠. 1위가 둘이 있거나 3위 둘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3위 둘이라면 4가 없어야 돼요. 3위 둘인데 4가 없죠. 그죠? 그럼 잘 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2분까지 끝났습니다. 3분 보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라. 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 C4에서 C11 예죠, 그죠? 얘한테서 뭐합니까?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랍니다. 즉 98, 97 이게 왜 이걸 이용하라는 거죠? 이게 연도니까 태어난 연도잖아요 여러분, 그죠? 앞에 두 자리가 이걸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래요. 자, 나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현재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죠. 그러면 나이가 되죠, 그죠? 맞나요? 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나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2012 빼기 뭐 하면 돼요? 여러분 태어나신 연도 빼면 되죠. 그럼 나이가 나오죠, 그죠? 맞죠, 그죠? 자, 그 나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넌 현재 연도를 써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자, 나이는 2011 빼기 출생연도 플러스 1하랍니다. 왜 그렇죠? 자, 플러스 1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태어난 연도가 한 살이 되느냐, 뭐 아니면 뱃속에서 한 살이 되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죠? 만 나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건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2011이네요, 2011. 이거 책대로 할게요. 왜냐면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했으니까. 올해 2012인데, 그죠? 자, 그래갖고 빼기. 출생연도로 가져와야 돼,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생연도로 가져와야 됩니다. 아, 98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뭐 쓰면 돼요? 레프트. 980301229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왜 문자가 됐습니까? 숫자인데 다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하이픈 있죠, 가운데 이 하이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뭐가 된다는 거요? 문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자에서 뭔가를 빼오는 거는 우리 뭐 쓰면 됩니까? 텍스트 함수 쓰면 되죠. 그 중에서 얘는 뭐 쓰면 돼요? 왼쪽 두 개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뭐 쓰면 돼요? left. 자, 다 쓰면 됩니다. left 괄호 열고 얘한테서 콤마 몇 글자 두 글자 가져오면 되죠. 했나요? 그럼 얘가 98을 가져오겠죠? 자, 더하기 1이네요. 더하기 1. 됐나요?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갖고 엔터 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914 나옵니다. 왜 그러죠? 2011에다가 98을 빼면 안 되잖아요. 뭐 빼야 됩니까? 1998을 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레프트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다시 말하면 98만 가져와서 98을 빼주면 당연히 얘가 값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얘를 1998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엔드를 써서. 엔드는 뭡니까? 연결 연산자죠. 텍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98 앞에다 뭐 붙여야 됩니까? 19라는 말을 붙여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해요. 엔드라고 씁니다. 19라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레프트 얘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걸 갈로로 줄게요. 먼저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쌍따옴표 19라고 줍니다. 이렇게. 물론 쌍따옴표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져오는 자체가 198이 문자니까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써온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겁니까? 엔드 주라는 게 엔드. 19를 붙여서 레프트 가져온 그 98하고 두 개를 붙여주라. 그러면 1998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리고 더하기 1까지 해준 다음에, 그죠?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2011을 빼주면은 이제 나이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해볼게요. 12살이네요. 98년생 12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큰 애들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또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 뭐 절대 참조할 게 필요 없습니다. 다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자, 어떻게 해요? 채우기 핸들로 뚜두두 됐네요. 19는 내가 직접 친 겁니다. 왜요? 98만 가져오면은 얘가 2011에다가 98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럼 1900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98년을 빼야 되잖아요, 2011에다가요. 그렇다고 11 빼기 98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11은 우리가 2000년을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8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9라는 걸 가져온 거에다
같이 연결시켜갖고 1998로 만들어준 거예요. 차라리 주민등록번호 앞에 1998이라고 나와있으면 네 개를 가져왔으면 됐겠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19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2011 빼기 1998이 되고 그 값이 나이 값이 되니까. 19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붙여준 거예요. 네, 엔더 연산자.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요. 됐었나요? 엔더 연산자는 이 셀 값들을 서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임의로 글자를 줘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할 건데, 넌을 줄 겁니다. 넌 주고, 이 이름을 가져와요. 그리고 엔더라는 걸 주어요. 엔더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름 붙이고, 번호를 붙여서, 여기다가 붙여주라는 거, 이렇게. 김명0410이. 맞죠, 그죠? 이렇게, 셀 값들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요번에 이렇게 안 하고, A1, A4 대신에, 직접 내가 입력을 해요. 요래가지고, 회원님이라고 할 겁니다. 회원님. 자, 쌍따옴표로, 이렇게. 수식에는 무조건 글자는 쌍따옴표니까. 요래갖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느냐? 김미연 회원님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19를 갖다가, 앞에다가 요거 가져온 98에다가 앞에다가 1998 이렇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2011에서 1998을 빼면 되는데 우리가 플러스 1을 해줬습니다. 그죠? 왜요? 1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처럼 계산이 가능하니까. 만 나이가 아니고. 그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그 수식도 나오니까 수식대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대신 조심할 거는 98만 가져오면 안 되니까 19라는 걸 엔더 연산자를 쓰라고 밑에 설명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요걸 해서 19를 붙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료에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가 덜 됐네요. 여기까지 드립니다. 아이고. 자꾸 땡길 때 잘못 땡겨. 자, 요렇게 됐는데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뭐가 잘못됐죠, 그죠? 그럼 가보면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지금 갈로를 잘못 줬어요. 자, 보세요. 요거 문자잖아요, 문자, 요까지는. 이 문자인데, 문자를 끝내놓고 나중에 더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문자는 어차피 1998이라는 문자가 나오겠죠, 그죠? 합쳐졌으니까. 근데, 문자 중에 숫자들이에요, 그죠? 숫자인데 쌍따옴 해주면 이게 숫자로 인식해버려요. 그 다음에 나서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같이 해버리니까, 문자에다 숫자를 더하니까, 1999 더하기 1이 되는 바람에 문자에다 99 더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19991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요거는 갈로를 잘못 준 겁니다. 문자끼리 먼저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는 1999가 먼저 나올 거고 얘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숫자가 돼 버려요. 왜? 다 안에 숫자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문자에서 뽑아냈지만 그대로 숫자니까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니까 2000이 될 거고 이걸 빼주니까 2021에다 빼주겠죠, 그죠? 갈로를 지금 잘못 준 겁니다. 다시 이렇게 주시고 다시 가서 얘를 들어가면은 마지막 문자가 맞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죠? 갈로 하나 때문에 완전 엉뚱한 값이 나와버렸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뭡니까 이번에는요. 4번에 가보세요.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수를 구하여 수업료 미납자수에 표시하시라. 자, 어렵습니다. 수업료 미납자수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거죠, 그죠? 수업료를 낸 사람은 납부라고 돼 있고 안 낸 사람은 빈 공백이네요. 자, 이건 뭐 써면 된다는 거요? 바로 카운트 블랭크. 그 밑에 있네요. 이 중에 쓰랍니다.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알맞은 함수 쓰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알맞은 거 쓰라면 이 중에 하나 쓰라는 겁니다. 아니면 두 개 정도 쓴다는 거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만 쓰면 되겠죠. 뭐예요? count blank. none. count, 아이고, 이거. count, blank를 주고, 괄호 열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이 중에서 빈 셀인 건 몇 개냐? 네 개. 됐죠. 그죠. 자, 조건 중에 보면은,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산자 사용됐으면 그거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맞은 것을 하면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쓰라는 거고. 알맞은 이런 말이 없고 뭐 골라쓰라 이런 말을 쓰면 무조건 그거 다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에 봅시다. 기말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D15셀에 표시해라. D15셀 여기네. 자, 학생 수를 구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90 이상. 자, 그럼 뭐 쓴다는 겁니까? 이것 중에 알맞은 거 쓰래요. 뭐예요? count if 맞죠? 그죠? 조건이 있으니까 넌 count if. 그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열범위. 조건이 뭡니까?
기말 점수가 90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기말 다. 그죠? 여기까지. 요거 아니죠. 요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이제 써줘야 됩니다. 뭐예요? 90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듭니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문자니까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뭐 90 이상이냐 이렇게 됐나요? 끝입니다. 개념을 아시면 굉장히 문제 쉬워요. 엔터. 3명이네. 90 이상. 셀리 보면 되겠죠. 1명, 2명, 3명 맞네요. 그죠? 정답이네요. 자, 평균이 80점대. 자,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학생 수를 구하여 G15세를 표시하시오. 와, 어렵다. 그죠? 이번에는 어떤 점수대에 있어야 돼요.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에요. 와, 황당하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아주 근데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80점대와 90점 사이에 있어야 돼요. 평균이 80점대죠. 그죠? 80점부터 89점까지 있는 사람 찾아라요. 차라리 뭐 이상 이러면 카운트 이프 쓰면 되는데 이제는 중간이니까 애매합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런 게요. 중간 값들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자, 밑에 보니까 카운트 이프, 썸 이프, 카운트 A 중에서 알맞은 거 쓰래요. 자, 얘는 당연히 조건이 있으니까 카운트 이프를 쓰면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수는 수를 구하긴 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자, 요거는 바로 카운트 이프를 하나 쓰지 않고 두 개를 쓰는 게 힌트입니다. 카운트 이프 두 개 쓸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하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처음에 먼저 할게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80점 이상이네를 다 구합니다. 그럼 90점 대도 다 나오겠죠. 다 구하고 나서 뭐 하면 돼요? 빼기 90점 이상이네를 빼주면 되죠. 맞나요? 80점 이상이를 다 구해요. 그냥 그러면 뭐 한 20몇 명 나오다가 나오고 그 중에서 어때요? 90점 이상이네를 빼주면은 나머지는 80점 이상이네들이 80점대 애들이죠. 그럼 카운트 입을 두 개 쓰면 됩니다. 첫 번째는 80점 이상이네 구하는 카운트 입어 거다 빼기 90점 이상이네 수 되셨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넌 해주고 똑같겠죠. COU NT if 괄호 열고 80점 이상이 되니까 뭐야? 평균이니까 평균이 여기 조건이 되죠. 그죠? 평균에 다 선택해 주고 얘가 콤마 뭐인 거요? 이상 80점 이상 됐나요? 쌍따옴표 빠졌죠. 그죠? 제가 그냥 자, 여러분 쌍따옴표 빠진 거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겠죠. 그죠? 반드시 쌍따옴표 줘야 됩니다. 왜 크거나 같다 문자니까. 자, 요걸 구하면 4명이 나왔네요. 80점 이상이 4명입니다. 그럼 요거는 90점도 포함된 거죠. 그죠? 여기다가 뭐 해주라는 겁니까? 빼기. 똑같이 해줍니다. 빼기 해주고 뭐 해주면 돼요? 카운트 이퍼. count 이퍼 주고 괄호 열고 이번에는 똑같이 평균 얘들 중에서 조건이 이제 90 이상인 걸 찾아야 되니까 콤마 뭐요?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90 이상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80점대 애들이 나옵니다. 3명이네요. 평균이 80점 1명, 2명, 3명 맞네요. 그죠? 총 90점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총 4명, 80점 이상은 4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90점대인 애를 빼니까 80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3명이 되겠죠. 그죠? 됐네요. 이렇게 조금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그냥 우뚝대고 막 풀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못 풉니다. 이게. 자, 7번에 보세요. 팀명의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아, 뭡니까? 밑에 보니까 up와 trim 둘 다 사용하라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trim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up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다 씁니다. 팀명에다가 팀명 2에 표시하시오. 여기다 표시하래요. 자, 지금 팀명의 앞뒤에 공백이 들어가 있대요. 자, 안 보이지만 있대요. 자, 그러면 제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trim none 그죠? 그대로 쓰면 돼요. trim 괄호 열고 어떻게 해요? 얘만 찍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러면 제거가 될 거고요. 제거해놓고 또 뭐 하랍니까? 대문자로 바꾸라니까. 제거해놓고 돼요. 여기 앞에 가서 이 결과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대문자. UPPER 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괄호 닫아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트림을 먼저 하고 어플을 했습니다. 반대로 해도 상관없겠죠? 어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체를 트림으로 씌워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삼성 아니네요. 수성이네요. 수성. 그죠? 수정으로 됐습니다. 자, 이래놓고 나머지 또 땡기면 되는데 이거 더블클릭 해볼게요. 이번에는 따닥. 그럼 아래로 다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남았네요. 8번에 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국가에 표시하시오. 쉽네요. 그죠? 뭡니까 이거? 이 중에 쓰래요. 이 중에 뭔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첫 문자, 첫 음절을 대문자로 하랍니다. 뭡니까? 프로퍼. PR로 PER. 맞죠? 그죠? 어퍼는 다 대문자 바꾸는, 로우는 소문자로 다 바꾸는 거니까 걔는 아니겠죠. 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씁니다. 넌 PR로 PER. 괄호 열고. 뭘 합니까? 국가를. 맞죠? 그죠? 괄호 닫고. 끝입니다. 엔터. 그러면 K가 대문자 됐고, 나머지들도 자, 더블 클릭한다거나 채우기 핸들로 땡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 됐죠. 첫 음절만 대문자로 나갔겠죠. 되셨나요? 자, 이래갖고 지금, 기본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